분별할변, 나늘변, 부수와 관련된 낱말의 예를 들면 풍채, 풍채, 풍채 할 때 풍채체에 분별할변. 드러나 보이는 사람의 겉모양을 풍채라고 해 할 때 풍채체에 분별할변, 부수가 들어있고 번호, 번호, 번호 할 때 차례 번에 분별할 변. 차례를 나타내거나 구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를 번호라고 해 할 때 차례 번에 분별할 변, 부수가 들어있으며 해석, 해석, 해석 할 때 풀석에 분별할 변.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게 해석이지 할 때 풀석에 분별할 변, 부수가 들어있고 심사, 심사, 심사 할 때 살필 심에 분별할 변. 자세하게 조사하여 결정하는 게 심사란다 할 때 살필 심에 분별할 변, 부수가 들어있습니다. 아하, 알아. 창문 틀 학습법의 획수에서 익혔던 미나리자야 살인 일인지 분별해야지 분별할 변. 미나리자야 살인질인지 분별해야지 분별할 변. 미나리자야 살인질인지 분별해야지 분별할 변. 네, 삐나리자야 그랬어요. 네, 삐나리자야. 네, 삐침입니다. 삐침, 삐침별. 쌀인지 니인지 그랬어요. 쌀. 우리는 쌀미자를 익히면 됩니다. 쌀미자. 자, 그렇게 해서 삐침과 쌀미자를 합해진 게 분별할 변자예요. 165번째 분별할 변. 또는 나눌 변 그러지요. 여기 있는 미희, 뉘가 뭐냐고요? 에, 우리가 그 쓰는 쌀 알지요? 쓰는 쌀 속에 아직 그 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벼 알갱이가 그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 것, 그걸 우리는 뉘라고 그래요. 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그게 섞여 있는 벼 알갱이를 우리는 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삐나리자야 쌀인지 뉘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별할 변, 이렇게 165번째 분별할 변과 나눌 변을 우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짧은 글을 짓듯이 전체 장면을 느끼면서 순서대로 그 장면을 느껴줘야만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나리자 같이 예쁜 삐나리자가 쌀 타작을 하는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미소에 가가지고 이제 쌀인지 뉘인지 잘 정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분별을 잘 해야지 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을 느끼면서 분별할 변, 나눌 변, 이거를 짧은 거를 짓듯이 전체 장면화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획순, 필순 쓰는 순서입니다. 삐나리자 할 때 삐침 하나,
쌀비 할 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획순 잘 나가고 있죠. 분별할 변의 획수는 모두 7획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쌀에 섞인 뒤를 분별하다는 뜻의 부수 글자 분별할 변. 분별할 변? A radical letter meaning that rice grains mixed with rice without peeling are distinguished by similarity. 짐승 발자국 모양에 따라서 분별해서 나누다를 의미하는 글자 나눌 변. 나눌 변? A letter means sharing by distinguishing it according to the shape of the animal's footprint. 원장님, 분별할 변, 나눌 변자에 나오는 우수수 자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세요. 오도라 비나리자야 떨어진다 우수수. 오도라 비나리자야 떨어진다 우수수. 오도라 비나리자야 떨어진다 우수수. 오도라는 뭘까요? 예, 오도라는 오른점입니다. 아하라 창문툴 학습법은요, 우리말과 기본 9자 획수만 가지면 모든 한자를 다 익힐 수가 있는 비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이 9자 기본 획수 중에서 이 점만 세 가지입니다. 온점, 종지부가 있고요. 왼점, 왼순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왼점이 있고요. 오른점, 오돌이라고 익히고 있는 오른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우수수는요, 먼저 오돌아 할 때 오른점입니다. 다음, 삐나리자야 그랬어요. 삐나리자는 이때는 우리는 삐침인데 약간 짧게 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변형해도 알겠죠. 짧은 삐침입니다. 짧은 삐침인데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점으로 대충 생각해버리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짧은 삐침입니다. 점은요 아래가 모두 뭉툭한 게 점이지 이렇게 짧게 삐쳐가지고 이렇게 삐쳐가지고 나아진 것은 삐침입니다. 그래서 이 우수수라고 하는 이런 글자는 문헌이나 또는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만 우리 아하라 창문뜰 학습법은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자세하게 그리고 직감적으로 정확하게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수라고 하는 없는 것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잊지 말고 자기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분별할 변, 나눌 변자에 나오는 여덟 팔 자에 대해 재밌게 설명해 주세요. 비나리자와 파도리가 떨어지니 여덟 팔. 비나리자와 파도리가 떨어지니 나눌 팔. 비나리자와 파도리가 떨어지니 여덟 팔. 비나리자와 그랬어요. 삐침입니다. 네, 삐침. 네, 삐침별. 파도리가 네, 기본 획수에서 우리는 등 파인 옷을 입고 있는 파인입니다. 파인. 삐침과 파인이 떨어져 있어요. 이럴 때는 여덟 팔 또는 나눌 팔이었죠. 그렇죠?
삐침과 바임이 붙어 있을 때는 사람인 생각납니까? 그거 매번 공부하고 있으니까 비교하시고요. 원장님, 분별할, 편, 나눌, 변자에 나오는 나무, 목, 자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세요. 십자 병원의 팔자 모양의 나무, 나무, 목. 십자 병원의 팔자 모양의 나무, 나무, 목. 십자 병원의 팔자 모양의 나무, 나무, 목. 그렇죠. 십자 병원 하니까 열 십자 생각나지요? 네. 팔자 모양, 방금 전에 이 나무 목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여덟 팔자 설명 방금 전에 했댔습니다. 그래서 열십과 여덟팔을 합한 글자가 나무목이다. 아시겠죠? 원장님, 분별할, 편, 나눌, 변자에 나오는 쌀, 미, 자에 대해 재밌게 설명해 주세요. 우수우수 떨어지는 나무같은 쌀, 쌀미. 우수우수 떨어지는 나무같은 쌀, 쌀미. 우수우수 떨어지는 나무같은 쌀, 쌀미. 예. 우수수 떨어지는 우수수. 오더라, 삐나리자야. 벼 이삭이, 이 그림 보세요. 이, 예? 탈곡기로 막 이렇게 그 벼 타작을 하는데. 오더라, 삐나리자야. 막 우수수 떨어지고 있잖아. 우수수, 그 장면 연상하시면서 우수수 잊겠습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나무 같은 쌀.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어린아이들은 야 이게 쌀나무야 쌀나무, 이 벼를 갖다가 쌀나무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수수 떨어지는 나무 같은 쌀나무. 그렇습니다. 나무 했어요. 뭐예요? 75번째에서 익혔던 나무목. 그래서 우수수와 나무를 합해서 쌀미자가 됐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라 하는 거예요. 165번째 부수인 분별할, 견, 나눌, 견자를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하, 알아. 창문, 틀, 학습법의 획수에서 익혔던 미나리자야 살인인지 분별해야지 분별할 견. 미나리자야 쌀인지니인지 분별해야지 분별할 편. 미나리자야 쌀인지니인지 분별해야지 분별할 편. 네, 미나리자야 그랬어요. 네, 미나리자야. 네, 삐침입니다. 삐침, 삐침별. 쌀인지 뉘인지 그랬어요. 쌀. 우리는 쌀미자를 익히면 됩니다. 쌀미자. 자, 그렇게 해서 삐침과 쌀미자를 합해진 게 분별할 변자예요. 165번째 분별할 변 또는 나눌 변 그러지요. 여기 있는 미희. 뉘가 뭐냐고요? 예. 우리가 그, 쓰는 쌀, 알지요? 쓰는 쌀 속에 아직 그 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벼 알갱이가 그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있는 것. 그걸 우리는 뉘라고 그래요.
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채로 그게 섞여 있는 벼 알갱이를 우리는 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삐나리자야 쌀인지 뉘인지 분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별할 변, 이렇게 165번째 분별할 변과 나눌 변을 우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3초 안에 익히는 아 알아 창문들 한자 터득법 부수 익히기입니다. 익히는 도중에 잘 모를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아 알아 획수비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익히고 있는 우리말과 아홉자 획수만으로 모든 한자를 재밌고 쉬우며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아하라 한자 학습법을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쓰면서 익히도록 저작해 놓은 HWP 파일을 저희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추첨해서 무료로 보내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등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